뭔가 여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뭔가 비기너 게임 같아. 오늘은 엄마를 위한 날입니다. 짠! 네, 여러분 안녕! 여기는 밀라노에서 기차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호수 마을인 꼬모입니다. 진짜 밀라노랑 다른 매력이다. 정말 평화로워요. 진짜 건너편 집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딱 보니까 그거 거기 생각나. 오스트리아? 거기 할슈타트. 정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밀라노는 되게 붐볐잖아. 두어모가 잠깐 여기 쉬러 오기 네. 좋은 것 같아. 당일치기로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밀라노에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유람선, 유람선도 타볼 수 있다고 하거든. 유람선 예약을 안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는 피니까요 즉흥으로 일단 유람선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막차 시간 몰라. 와, 또 여기 이탈리아는 또 가을이긴 하다. 이렇게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저기 버스킹도 한다. 뭔가 여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뭔가 비기너 게인 감성. 비기너 게인 알아? 알지, 왜 몰라. 그 비기너 게인 감성. 버스킹. 이유로 줄까? Stormy day, I was out at the sea. 유럽 여행 오면 버스킹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도 가사 뜻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1유로는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편. 그래서 2유로도 동전으로 있거든요. 버스킹 팁은 1유로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떠난다. 유람선은 떠났습니다. 저희 유람선 3분 차이로 못 탔네요. 배차가 1시간 2시간이라서 저희 유람선 못 탈 것 같아요. 미리 시간을 보고 미리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 제가 진짜 이제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 자 거의 다 즉흥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정말 제 여행 스타일이. 엄마가 유람선을 타고 싶어 했는데 다음을 기약하며 하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밀라노. 오늘은 엄마를 위한 날입니다. 오늘은 엄마를 위한 쇼핑데이. 명품의 도시 밀라노 하면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스페인에서 갔던 아울렛과 똑같은 지점인 밀라노 메가더 글렌 아울렛입니다. 이탈리아는 명품이 되게 한국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 가면 명품 쇼핑으로 비행기 값은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엄마를 위한 선물 몇 개를 좀 사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플렉스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울렛에 오면 더 저렴한 가격에서 더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왔거든요. 첫 번째, 여기 세라발레
다음에 메가더글레에 나올래서 오면 유니온페이 카드를 꼭 챙겨주세요. 사실 저는 해외 결제할 때마다 유니온페이를 쓰고 있는데 유럽 주요 아울렛에서 유니온페이 카드가 있으면 10% 추가 할인 쿠폰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니온페이가 적힌 카드만 보여주면 이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국내든 해외든 여행할 때 유니온페이 혜택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유니온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유니온페이 관련한 혜택은 제가 집에 돌아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꿀팁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관세 폭탄 맞을 걱정이 없습니다. 관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EU랑 한국이 FTA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분에도 세관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많이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보시면 이 문구 양식이 있어요. 이 매장이랑 날짜 쓰고 직원 서명하고 여기 영수증이랑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세관 신고할 때 보여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권 챙겨서 택스 리펀 받기. 12%를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리펀 받는 것도 꼭 놓치지 말고 택스프리 받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의 통장이 되는 날 쇼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데이 프라다 매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짜잔! 여러분, 초마드 인생에도 이렇게 명품 하울을 하는 날이 오네요. 여기 이탈리아 아울렛에서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어서 진짜 생로랑부터 요 프라다, 그리고 버버리, 그리고 모스키노, 제가 입고 있는 티 사자마자 언박싱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우리 얼마 들었지? 다 이렇게 샀는데 한국에서 반에? 반값 정도? 버버리 브랜드 가방 두 개랑 프라다 미우미우 브랜드 가방 한 개랑 제 것도 하나 엄마가 사주셨는데 요 생로랑 신발 그리고 모스키노 티까지 일단 이렇게 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쌉니다. 한국에서 명품 가방 한 개 값으로 이렇게 많이 알뜰한 쇼핑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우리 진짜 많이 샀다.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명품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알뜰하게 잘 쇼핑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탈리아 아울렛에서도 요긴하게 썼던 유니온페이, 이게 여행 혜택이 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행 많이 다니시거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자주 해외 나가시는 분들 유니온페이 숨겨진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유니온페이 혜택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초마드가 알려주는 유니온페이
홈페이 여행 꿀 혜택 네 가지. 일단 첫 번째로 트립닷컴, 호텔스닷컴, 뭐 아고다, 익스피디아 여기서 유니온페이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호텔스닷컴이랑 익스피디아 이 두 가지 플랫폼에서는 지정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유니온페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만원에 호텔 항공권을 결제했다 하면 20만원을 할인받게 되는 거라서 이게 또 정말 쏠쏠합니다. 또 아고다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립닷컴 비행기표, 항공권 결제할 때는 최대 4%, 호텔을 예약할 때는 8% 추가 할인 코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혜택 페이지는 더보기란에 제가 선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카드사별로 추가 캐시백 할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쏠쏠한데 이거는 KB카드나 농협카드, 우리카드, IBK카드 4개사에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5만원까지도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혜택 내용은 지금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될 쏠쏠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카드 혜택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라운지에서 이제 조용히 차분하게 이렇게 비행기 시간 기다리고 이런 분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저는 요즘 저도 라운지를 쏠쏠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페이 프리미엄 카드를 쓴다 하면 이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또 각종 호텔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혜택 꿈도 못 꿨는데 아는 게 힘이라고 요즘 혜택을 쏠쏠하게 잘 받고 알뜰하고 편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먼 유럽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여행이나 LCC 저가항공으로 갈 수 있는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단거리 여행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니마일 카드 혜택입니다. 유니마일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처럼 저비용 LCC 항공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일본도 풀리고 대만, 홍콩도 다 풀렸잖아요. 저도 LCC 항공사를 선호하는데 유니마일로 적립한 포인트를 모아서 비행기표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쏠쏠한 혜택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카드라고 연회비가 높지 않아서 부담 없는 연회비로 프리미엄 혜택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행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유니온페이가. 아 그리고 요즘 모바일 결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태국에 갔었을 때도 주요 쇼핑몰인 센트럴 파타나나 더몰 이런 데서도 모바일로 결제가 되니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행 유튜버 4년차인데 거의 정말 여행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알뜰하게 여행을 똑똑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게 맞는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유니온페이 카드가 뭘지 궁금하다면 테스트 이렇게 링크 요 링크 들어가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